some tips, tricks, 그리고 common error.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 에러들의 요양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먼저 보죠. 이렇게 number해서 이런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이 중에서 홀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처음에 작성한 버전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될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죠. 먼저 얘가 되면은 true면은 break 빠져나오는 겁니다. for 문장을 아예 빠져나오는 거죠. 아니라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러면은 false라고 하고 break를 걸게 되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든 그냥 빠져나와 버리게 되죠. 첫 번째 10은 여기 들어와서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else 걸릴 거 아니에요. else에서 false가 되면서 break 빠져나와 버리니까 다음 5를 진행할 수가 없죠. 그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또 비슷해요. 첫 번째 거랑 짧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처음에 일단 10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10은 여기서 안 걸리죠. 그러면은 print false가 되고 바로 다음에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좀 특이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실행시켜 보자. 따다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시켜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false true 됐어요. 그죠? false true. 왜 이렇게 넣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죠. 그래서 세 번째 조금 개선된 형태입니다. number in numbers에서 이런 경우에는 break하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니면은 print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맞죠? 그죠? 이건 제대로 동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else 문장이 for에서도 같이 쓰이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f만 else가 있는 게 아니에요. for도 else에 같이 연결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제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 이번에는 홀수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을 해본 거고, 그죠? 있는지 없는지만 본 거고, 홀수가 있으면 홀수가 몇 개나 있는지 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if 해서 count plus 1 하고, 그리고 count가 0보다 크면은 print true, else이면은 false. 이렇게 해도 하나 이상인 경우, 홀수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어쨌거나 true가 출력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zero가 출력되겠죠. 이것도 동작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동작은 합니다만은 뭔가 벌버스 뭔가가 좀 산만하죠.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한 게 이겁니다. count은 zero이고 if 문장이면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count가 zero 0보다 크다. 이게 참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참이면은 프린트 0보다 크다 true가 될 것이고 이게 거짓이면은 false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요것만 한번 실행시켜 보죠. 그래서 요거 출력을 이것만 이 부분만 복사를 했어. 요건 제대로 동작을 잘 해야지 싶어요. 잘 하겠어 당연히. 이만큼만 실행하니까 true가 나왔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 5가 없다. 그러면은 요만큼만 실행하면은 이렇게 false가 나옵니다.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이것보다 또 이게 더 조금 더 깔끔해요. 그죠? 보시면은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 문장 if 문장과 body, if의 expression이에요. expression과 statement죠. 요걸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하나의 statement로 바꿔준 겁니다. 진행되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진행돼 나가요. 먼저 이걸 이베레이션 하고 그죠? 그리고 요것도 이베레이션 하고 그런 다음에 요걸 이베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베레이션의 순서를 한번 적어볼까요? 이베레이션, 뉴에이션, order of, order of iteration 이 부분입니다. 이거의 이베레이션 한번 보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이베레이션 되는 거 1. 두 번째 이베레이션 되는 것은 넘버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지. 세 번째 이베레이션 되는 것은 equal 기호. 요거예요. equal. equal. 다음에 네 번째 잘못 적었네. 다음 마지막으로 되는 것이 얘를 여기다 할당하는 어자이먼트입니다. 더해서 할당하는 거죠. 그냥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과정 있고, 그런 다음에 더하는 과정은 이베리에이션에 들어가요. 그죠? 얘는 이베리에이션입니다. 그리고 어자인 하는 거. 얘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죠? 요런 과정.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과정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서 카운터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한 거죠. 상당히 깔끔하죠? 상당히 깔끔합니다. 요걸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리스트 컴프레헨션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umber in numbers 그래서 if를 넣어주는 거죠. if 이게 1 요만큼 가져와서 붙여놨죠. 리스트 컴프레헨션입니다. 일종의 필터죠. 필터. 그죠? 요거 한번 처리해 볼까요? A. 그래서 프린트 A. A. 리스트를 가져와서 복사해서 자, 요만큼만 처리해 보겠습니다. 하면 요렇게 5가 딱 튀어나왔죠. 그죠? 리스트 컴프레헨션인데 상당히 특이한 리스트 컴프레헨션이에요. 이거 일종의 필터가 되죠. 필터.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 엘리먼트 A의 랭스가 랭스라 그럴까요? 랭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참이거나 트루거나 혹은 폴스거나 둘 중에 하나 되겠죠. 트루. 똑같습니다. 어떤가요? 요게 난가요? 아니면은 요게 난가요? 위에 얘는 이렇게까지 돼줘야 돼요. 요렇게 요것보다는 요게 좀 낫지 않나요? 요거 리스트 컴프레헨션 방식입니다. 리스트 컴프레헨션. 이걸 펑셔널 하기에도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펑셔널. 펑셔널은 요때 쓰이는 게 펑셔널 n이죠. n이 해서 우리가 봤던 n이 그 n입니다. n이 해서 요걸 가져오는 거죠. n이 넘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어서 요걸 붙여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요러면은 이거는 펑셔널이에요. 그죠? 깔끔하죠. 이게 제일 깔끔하지 않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 요만큼만 출력을 시켜볼까요? 출력을 이걸 A 프린트 해서 요렇게 해주죠. 그래서 요만큼 두 개 실행시키면 true가 나오죠. 그죠? 펑셔널이 조금 더 깔끔하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이것도 정상적이고 그죠? 그리고 얘도 정상적이고 그리고 얘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마지막으로 책에서 교재에서 말하는 가장 압축된 버전은 이 버전이에요. 그런데 교재에서 말하는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제일 압축된 부분 그게 요 부분 이거잖아요. 이게 가장 이제 단순한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리스트 컴프레헨션이 조금 더 깔끔하죠. 깔끔하고 리스트 컴프레헨션보다는 또 펑셔널이 좀 더 깔끔하죠.